잠깐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다. 바람에 펼쳐진 나지란 풍경. 아이고,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어지러워. 와, 아찔한데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건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에스쿨에 하나 박으세요. 적당한 위치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안전하고 스크류 박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추락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장치.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과정. 방심하는 순간은 바로 위험한 상황으로 직결된다고 하는데. 어휴, 뭐 그래요. 그때 빙벽을 오르던 아저씨에게서 뭔가 떨어졌다. 사람도 급히 물건의 정체를 확인해 보는데. 이, 아이 제작진의 카메라. 아이 저거 어쩌냐.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정신력을 최대치로 높여야 하는 빙벽 등반. 쳤다 하면 얼음에 콕콕 박히는 프로들의 도구. 그리고 거침없는 등반 전문가만 느낄 수 있다는 빙벽 등반의 최대 묘미는 이 얼음을 강타하는 손맛이라고 하는데. 과거 실내 빙벽 유경험자 아론 PD, 거대한 빙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전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보지만 어찌 아론 PD 부부들은 찍으면 찍을수록 탱탱탱탱 튕겨져 나오기만 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젖먹던 힘까지 내보는 아롱 PD. 함께 출발한 아저씨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 잘하시네요. 아이 근데 뭐 이건 등반을 하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체격 방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무섭게 떨어져 내려오는 얼음 조각들의 아롱 비백산. 결국 한강 조치. 실내랑 다르죠. 그래 완전 만신창이다. 아, 힘이 풀려가지고 지금 헬멧도 좀 큰 것 같아요. 그 사이 아저씨의 정상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보인다. 저기가 정상. 마지막 힘까지 끄집어내고 정상을 정복. 정상에서 본 풍경은 아찜 그 자체. 거기서 보시기 어떠세요? 아, 여기서는 고두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데요. 아찔합니다. 불러 나가. 내려올 때는 줄을 타듯 유유히. 아하,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너무 가뿐하게.